자, 중2 선주 중 6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words and expressions 단어와 표현 파트. 일단 adventurous가 나오고 있네요.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이란 뜻이죠. 형용사고요. 뭐 he is very adventurous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명사형 알아두셔야 되겠죠. 명사형은 adventure입니다. 그 다음에 뷰티, 아름다운, 미, 형용, 아, 명사죠, 명사, 뷰티. 뭐, 형용사형 잘 알고 있는 뷰티풀이죠. 뷰티풀. 뭐, 부사형? 뭐, 뷰티풀리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브, 용감한, 뭐, 브레이브 맨, 뭐, 브레이브 솔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정상적으로 브레이블리 하면 용감하게라는 부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ive, 창의적인 형용사죠. creative, 뭐 create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도 뭐 creation, 창조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creator, 창조자. 그 다음에 creature, 전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creature. 그러니까 이게 창조, 크리에이터가 만든 어떤 것을 보고 크리처라고 얘기하죠. 피조물, 뭐 이런 것들 관련 파생어들 쭉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reative, Create, Creation, Creator, Creature.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 Creative 비슷한 말은 Innovative가 있겠습니다. Innovative, 뭐 혁신적인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이라보다 뭐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reative, innovative. 그다음에 detail, 세부 사항이죠. detail. 뭐 can you tell me more details? 이런 식으로 뭐좀더 자세한 정보 알려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detail. 그다음에 different가 보이네요. different. 명사형은 difference죠.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은 differ,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differ, 구분하다. 뭐 can you differ A from B? 이런 식으로 differ A from B 이렇게 씁니다. can you differ A from B? A와 B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고요. differ, difference, different. 그 다음에 밑에 difference 나오네요. 명사 difference. 그다음에 다이내믹, 뭐 보통 다이내믹 코리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뭔가 역동적인 다이내믹 코리아. 그다음에 escape, escape from 이렇게 많이 씁니다. escape from 해서 몸으로부터 뭐 탈출하다, escape from. 그다음에 example, 예 사례, 뭐 같은 말은 instance가 있습니다. instance, example. 뭐, 그 다음, for example, 이렇게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xhibition. 전시회죠. exhibition. 동사형은 exhibit가 있습니다. 뭐 exhibit는 show하고 같은 말이죠. show. 뭐, show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exhibition의 같은 말은 show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익시비션, 익시빗, 쇼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fall 떨어지다, fall, fail, fallen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그 외에 가을이란 뜻도 있죠. fall 정도는 뭐알 거고요. 그 외에 뭐 떨어지다는 자동사고요. 자동사고 떨어뜨리다, 뭐 drop이라는 타동사도 있죠. drop. 그다음에 favorite 뭐 잘하는 단어일 거고요. favorite. feather, 새의 깃털을 feather 하고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뭐 a feather나 feather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flight, 비행, 날기. 뭐 동사형은 뭐잘 알고 있는 fly겠죠. fly가 동사형이고 명사형은 flight. foolish, 어리석은. 뭐 얘는 관련어들 많습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뭐 stupid라든지 뭐 fool, 뭐 명사형은 fool이 있죠. fool. 뭐 pool, 이거는 웅덩이나 수영장을 pool이라고 합니다.
바보 fool, 바보 같은 foolish, 뭐 ish 이런 거 붙으면 뭐뭐 같은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hildish 이런 단어가 있죠. childish, 애 같은 이런 뜻이겠죠. childish, 애 같은, foolish, 바보 같은, stupid, 뭐 반대말은 smart, wise, clever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intelligent 이런 것도 있죠. 반대말로서 intelligent, 똑똑한. 그 다음에 forever, 영원히 알 거고요. forever, forget, forgot, 또는 forgotten. 반대말은 rememb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orget에서, forget이나 remember에서 문법적으로 뭐 try처럼 둘 다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forget, remember, try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뭐 forget to do 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있다고요. 앞으로 할 일, to do가 앞으로 할 일이고, 반대로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했던 일,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가지 이런 걸 보고 furthermore 이런 걸 보고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접속부사의 종류로는 however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however는 however 앞과 뒤에 서로 반대되는 뭐 의외의 상황이라든지 뭐 비가 내렸습니다, however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however고요. furthermore는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좀 뭐 강조해서 furthermore 뒤쪽에 좀 더 강조해서 뭐 그는 그의 숙제를 다 했습니다, furthermore 그는 예습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일 때 뭐 했다? 게다가 이것까지 했다 이런 거 할 때는 however가 아니고 furthermore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furthermore, 뭐 furthermore의 같은 말로는 moreover가 있습니다. moreover, 게다가 뭐, 또는 뭐 in addition 이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뭔가 추가해서 덧붙여서 막 얘기할 때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more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ather, 모으다. 뭐 명사형으로는 gathering이 많이 씁니다. 모임 이런 뜻이죠. gathering, gather, 뭐 together 이런 것도 있죠. together, 함께. 뭐 together 할 때 스펠링은 뭐 이거죠. g-e-t-h-e-r, 이거는 함께 이고요. gather 할 때는 a이고요. 오케이. glue는 명사로서 풀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풀이나 접착제를 glue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사용되면은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glue, 뭐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행동을 glue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greek가 이제 korean에 해당되는 거죠. korean, 그렇다면 greek의 korea에 해당되는 건 greece죠. greece, 뭐 국가 형용사형 코리아, 코리안, 그리스, 그리크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그리크 미스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올 겁니다. 그리크 미스, 뭐 그리스 신화 이렇게 얘기하죠. 미스 하면 신화니까 그리크 미스. 그 다음에 이매지너티브, 뭐 이매지너티브는 파생어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동사형은 이매진이 있고요, 상상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으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imaginative도 있고, 그 다음에 imaginary 이건 상상 속의 이란 뜻입니다. 상상 속의, 뭐 a dragon is an imaginary animal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dragon은 상상 속의 animal이다. a dragon is an imaginary animal. A dragon is an imaginative animal 하면 이상하죠. 그럼 뭐 용은 상상력이 풍부한 동물이다 이런 이상한 뜻이 되니까 그때그때 맞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명사형, 파생어 명사형으로는 imagination 있겠죠. n-a-t-i-o-n imagination, i-m-a-g-i-n-a-t-i-o-n imagination, 상상이라는 명사고요. 그래서 파생어가 좀 많습니다. imagine, imagination, imaginative, imaginary 이런 것들 파생어들 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ventor, 발명가죠. invent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파생어로는 invention도 있고요. 발명품. invent, inventor, invention. 그 다음에 뭐 inventiv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명의 하고 싶으면 inventiv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생어들 뭐 딱 봐도 형용사처럼 생겼죠. 오케이. 그 다음에 library. library 파생어로 librarian이었죠. librarian 이건 뭐 도서관 사설을 얘기하죠. librarian 하면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 library 하면 도서관. 그 다음에 melt. melt 녹다. 자동사입니다. 녹이다. 녹이다라고도 쓰이긴 하는데요. 뭐, 본문에 녹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melt.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Greek myth, myth 하죠. 그리스 시다. Greek myth. th로 끝나는 녀석의 복수형을 가끔씩 es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신화 들 할 때는 s만 붙여서 myth.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outline, 외곽, 그쵸? outline, 뭐 어떤 윤곽 이런 것들, 뭐 밤에 사진 찍으면 outline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 plan, 뭐 plan은 명사로도 사용되죠. 계획 또는 계획하다. 뭐 ready, are you ready? 많은 단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romantic,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고 sci-fi movie, 뭐 sci-fi movie는 science fiction의 sci-fi가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이라는 거. science 과학이고 fiction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이런 뜻이죠. fiction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줄여서 sci-fi. 뭐 또 SF라고도 하죠. 저 첫 글자만 해서 SF movie라고도 합니다. science fiction movie. 그 다음에 sentence. sentence는 문장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내리는 선고란 뜻도 있습니다. 뭐 death sentence 그러면 사형 선고겠죠. sentence 문장 또는 판사의 선고. shout 아는 단어일 거고요. 뭐 비슷한 말로는 yell 이런 것도 있습니다. yell, shout. simple, 뭐 simple, easy 비슷한 말이죠. 뭐 그 다음에 simple 같은 경우에 부사형이 이렇게 된다. simply가 된다는 거. simply 이건 단순하게 라는 부사입니다. simple, simply. 그 다음에 skip, 뭐 skip, 뭐 skip 비슷한 말은 miss가 있죠. 빼먹다, 놓치다 이런 거. 뭐, I skip lunch. 뭐 I skipped lunch today. 오늘 점심 걸렀어. 이런 것들. 뛰어넘었어. 스킵했어. special. special 반대말은 뭐 usual. 어리나 뭐 normal. common. 이런 말들이 있죠. special. 특별한, usual, normal, common. 평범한. subject. subject 과목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과목. 네, 주제란 뜻도 있고요. 왜 뭐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 이런 뜻도 있고요. 실험을 받는 어떤 대상, subject. 오케이. 그다음에 뭐 객, 주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관. 뜻이 많으니까 아유 뭐 자꾸 붕붕거려. subject. 의 다양한 의미와 이런 것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subject. 그다음에 style. style 뭐 아는 단어일 거고요. T 셀 수 없는 명사. ticket office 매표소. title 제목. 제목이란 뜻으로 subject도 있죠. subject 제목이란 뜻도 됩니다. title subject 제목. tower 탑이고요. violinist 뭐 이렇게 IST, pianist 이런 것들 violinist 이런 것처럼 IST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warn, 뭐 warn 경고하다. 오케이. warning 명사가 됐고요. wax 뭐 밀랍, wax 이런 것들 뭐 양초 만들 때 쓰는 거 그런 거 wax라고 하죠.
다음에 whole, 뭐 whole 같은 말은 entire 이런 게 있겠고요. 다음에 wing, 날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외에 key expressions는 be planning to do가 있네요. be going to do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be proud of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come from 뭐 origin을 얘기하는 거죠. deal with 중요합니다. 그리고 deal의 3단 명시는 deal to입니다.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뭐 같은 말은 treat가 있습니다. treat. deal with treat.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focus on 뭐 focus on, pay attention to 하고 왔죠. 포커스 온, 페이 어텐션 투, 뭐 컨센트레이트 온 이런 것들. 컨센트레이트 온, 포커스 온, 페이 어텐션 투. 그 how about doing? 뭐 what about doing도 되죠. 뭐뭐 하는 건 어때? 제안할 때, 뭐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도 쓰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제안할 때도 쓰이는데 동명사가 온다는 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 how about this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how about 뭐 eating dinner now 이런 식으로 지금 저녁 먹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ing가 온다는 거. 그냥 비교급 and 비교급입니다. higher and higher 뭐 이런 느낌이죠. higher and higher 뭐 lower and lower 하면 점점 더 낮게 좀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lower and lower, deeper and deeper, higher and higher.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뒤에 어떤 것입니다. 이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에 in addition to this 뭐 이것에 더해서 뭐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in addition to this 전치사의 to라는 거. 그 다음에 접속부사가 또 나오네요. 아까 전에 furthermore라는 거 in contrast도 furthermore, however처럼, moreover처럼 그리고 furthermore 이것도 접속부사입니다. in contrast도. 그러니까 뭐 furthermore는 뭔가 덧붙일 때 한데 얘는 in contrast는 뭐 however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그녀는 뭐 오늘 도서관에 갔습니다. in contrast 나는 놀러 갔습니다. 뭐 이런 거. in contrast 접속부사로서 뭔가 서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든지 비교할 때 쓰는 거. 그에 반해서 in contrast 잘 꼭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furthermore나 however나 in contrast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장의 앞부분에 빈칸에 놓고 여기에 뭐 however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 in contrast가 들어가는 게 좋겠냐, furthermore나 뭐 moreover, 뭐 besides 이런 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겠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뒤 그 전체의 분위기와 뭐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여기에 in contrast가 들어갈 건지 furthermore가 들어갈 건지 however가 들어갈 건지 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자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죠. it was so cold that I didn't go out 뭐 추워서 원인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래서 so 요 앞과 it was so cold 이 부분이 원인이 되고 that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try to do 뭐 여기에 반대되는 게 try doing이죠. 동명사가 오는 경우하고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 try to do는 뭐 애쓰다,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애쓰다, 노력하다. 반면에 try doing은 이게 이제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doing 하고 같은 표현 why don't you, 여긴 동사 원형입니다. How about은 doing이지만 why don't you, why don't you do 하면 뭐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고요. 또 뭐 why don't we 하면 제안하는 거고요. 같이 하다고 뭐 you가 오느냐 we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word power에서는 반대말들 모아놨네요. different, same 뭐 다른, 같은 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양한이란 뜻일 때는 various하고 같은 말이겠죠. 하지만 다른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same이고요.
그 다음에 brave, timid. brave는 용감한인데 timid. timid. 티미한 거죠, 얘가. 티미한, 소심한 거. simple, complicated 또는 뭐 complex. 복잡한 거. complex, complicated는 복잡한 거고 simple 이런 건 단순한 거고요. 뭐 또 쉬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쉬운이란 뜻일 땐 또 easy하고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mantic은 un, 뭐 happy, unhappy, lucky, unlucky 하듯이 romantic, unromantic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unromantic을 보면 이 unromantic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romantic의 반대말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말 만들 때 un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di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ab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possible, impossible, active, inactive 이걸 그 반대어 만드는 접두어라고 하거든요. 접두어. 그러니까 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로맨틱, 언로맨틱이라는 거. 그다음에 foolish, 뭐 foolish 비슷한 말 아까 얘기했던 거 있네요. stupid, 뭐 이런 것 비슷하고 wise 반대말이고요. 뭐 wise, clever, 뭐 clever라든지 뭐 smart, intelligent 이런 것들이 또 foolish의 반대말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nterested, uninterested 마찬가지로 un을 붙입니다. interested, uninterested 그 다음에 비슷한 말 gather, collect, shout, yell 아까 얘기했죠. glue, paste 붙이는 거 뭐 copy, control C, control V죠 이게 control V 하면 그게 paste 붙여넣기죠. copy and paste control C, control V, glue, paste 그 다음에 foolish, silly, stupid 뭐 비슷한 말들이죠. silly도 있었네요. silly how silly you are, how foolish you are 정말 바보 같구나. melt, thaw, thaw 나오네요. 녹다. furthermore, moreover 뭐 이거 하는 김에 그러면 같은 말 하나 더 besides 게다가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besides는 조심해야 될 게 beside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인데 besides로 s 붙이면 접속 부사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인형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이거. 잠깐만요. 그래서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이런 뜻이고요. 영영풀이는 willing to 동사 원형 willing to d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는 아니고 뭐뭐 하려고 하는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는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니까 여기에는 어떤 동작이 오겠죠. try가 왔으니까 해보려는 이 말이겠죠. 기꺼이 try 하려는 new or exciting things 새롭거나 신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건 adventurous. detail a small fact 사소한 거지만 어떤 사실들이죠. feature 특징이죠. 특징 small fact나 small feature or piece of information 어떤 정보의 어떤 조각 작은 정보겠죠. 세세한 정보 이게 small이 이제 세세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작은이라기보다는 small fact, feature, or piece of information escape, get away from 하는 거죠. get away from a place or person place나 person으로부터 get away from, escape exhibition, a public show of something something을 공개, public 하면은 뭐 반대말은 private이죠. private 하면은 뭐 개인적인 뭐 남에게 뭐 보여주지 않는 뭐 이런 뜻이죠. 아니면 public은 공개적인 거죠. public show of something, exhibition. feather, okay, light 가벼운이란 뜻으로 쓰였죠. one of the lights of things that cover a bird's body. 오케이 okay, 그래서 light하고 soft한 것들이죠. light, soft things 중에 하나 one of the lights of things는 things인데 뭐 해주는 that cover 뭐 여기 이거 주격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복수니까 동사의 형태 주의해야 되는데 잘 맞고 있죠 things랑 okay, cover bird's body 해주는 새의 몸을 덮어주는 one of the lights of things flight 비행 the act of flying 그렇죠 flying 하는
행위죠. 액트죠. through the air. 뭐를 통과하여? 공기를 통과하여. 공중으로 하면 되겠죠. through the air. the act of flying through the air. flight. foolish. silly. silly or not sensible. sensible. 뭐,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ensible은 상식적인. 그래서 뭐 silly 하거나 not sensible, 상식적이지 않은 거, 현명하지 않은 거, not wise 할 수도 있거든. not wise. furthermore 게다가인데 이 furthermore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하면 사용된다, used 한다. 언제? when adding, 추가할 때, 추가할 때. another piece of information, 또 다른 정보를, 또 다른 another piece of information을 adding 할 때 used 되는 단어가 furthermore고, 뭐 같은 말은 뭐 besides라든지 additionally라든지 그 다음에 moreover 이런 것들이, furthermore 이런 것들이 뭔가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다. gather, collect, 뭔가 모아놓는 거죠. to come together in a group, 그룹으로 come together 하는 거, gather. glue, paste, 붙이는 거죠. join 시켜주는 거죠. things together, using glue, 뭐하여? 접착제를 사용하여, 뭐 뭐뭐를 사용하니까, 사용하여니까 using 대신에 with을 써도 되겠죠. join things together with glue, using glue. 그다음에 in addition to, 뭐 in addition까지 뭐 furthermore 하고 같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쓰임새가 다른 게 in addition to 하면 여기에 어떤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더해요. 뭐 in addition to this, 이것에 더해서. 그래서 in addition to가 used, 사용된다. for saying that something extra exists. 뭐 여기 부가적인 exist, 존재들, 것들이라고, things라고 해도 되는데 exist라고까지 좀 어려운 단어 썼네요. extra things. for saying that something extra exists, 뭔가 부가적으로 더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saying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in addition to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myth. myth는 old story죠. 뭐에 대한, about gods, 신에 대한, brave people, 뭐 hero 라고 할 수도 있고요. h-e-r-o, magical creatures, 뭐 creature 아까 나왔죠. 어떤 뭐 어떤 피조물들, creatures, etc. 이건 etc. 하고 있습니다. etc. 뭐 기타 등등 이런 뜻입니다. 기타 and so forth 뭐 이런 것도 있고요. so all the story about gods, brave people, hero, 뭐 magic creatures, etc. 아, myth고요. outline, 그러니까 바깥선이죠. A line that shows the shape of something. something의 shape, 형태죠. 형태. 형태를 exhibit 해주는, shows, 보여주는 어떤 line. 이런 거 보고 outline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뭐 눈, 코, 입 그리고 이러면 outline 아닌 거고요. Okay, 그래서 a line that shows the shape of something. 뭐 shape은 뭐 같은 말이 form 이런 게 있습니다. romantic, 낭만적인, showing a strong feeling of love, 강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romantic 한 거죠. showing a strong feeling of love, romantic. 그다음에 shout가 나오네. shout, 소리 지르다, 뭐 yell 비슷한 말. to say something very loudly, 매우 큰 소리로 something을 say 하는 거. to say something very loudly, shout. skip, miss, 뭐 빼먹는 거죠. to avoid, 피하다. something or not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피하거나 avoid something 하거나 or not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지 않는 게 skip이죠. tea, 뭐 hot drink일 수도 있고 cold drink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hot drink that you make, 네가 make 하는 hot drink.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죠. by doing, 여기 pour가 붓다니까 부음으로써 이 말이죠. 뭔가를 쏟아 부음으로써, 물 같은 걸 부음으로써, by pouring boiling water, 끓는 물을 pouring 함으로써, boiling water를 pouring 함으로써, onto dried leaves, 어디 위에다가, 말린 잎사귀들 위에다가. a hot drink that you make by pouring boiling water onto dried leaves, 아, tea다. warn,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알려주는 거죠. to tell something, 아니 참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해줍니다. that something bad might happen, 뭔가 bad, something bad가 좋지 않은 뭔가가 might happen, 뭐 할 수도 있다,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자, so that 주어 동사라는 게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 하면 이게 누가 뭐뭐 하다니까 뭐 누가 뭐뭐 하다라고 쓸게요. so that 누가 다가오면 뭔 뜻이 되냐, 누가 뭐뭐 하게 하려고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처럼 쓰이죠. 근데 부정사는 아니고 의도의 절입니다. 절, 의도의 절. so that he or she can avoid it. 그러니까 he나 she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려고, so that he or she can avoid it 하게 하려고, someone에게 that something bad might happen,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행위가 warn, 경고죠. to tell someone that something bad might happen so that he or she can avoid it, 피할 수 있게 하려고. avoid 아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wax, substance, material 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 물질이나 재료를 substance, material. substance인데 어떤 used, 사용되는 for making candles and crayons. 저 양초나 크레용 같은 거, 크레파스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substance. substance used for making candles and crayons. wax라고 하고요. wing, 날개죠. one of the parts of birds or insect body. 그래서 부분이죠. 한 부분. 누구의 새나 또는 곤충 신체의 한 부분. one of the parts of birds or insect body. 그리고 모델은 that is used. that is used. 그러니까 뭐 is, 이거는 is은 bird or insect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인섹트가 곤충이 뭐하는, 사용하는, 뭐하기 위하여? 날기 위하여. The birds or insects가 to fly 하기 위해서 uses 하는 어떤 one of the parts의 body, 신체의 일부분을 wing이라고 하죠. one of the parts of birds or insects body that it uses to fly. 이렇게 영영풀이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진도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필기했는 것들, 익히막습했는 것들,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영영풀이까지, 영영풀이 속에 나오는 단어 시험 친 결과 점수라든지 뭐 어려웠던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